여기는 DDP 시민 라운지입니다.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요, 틸란시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공중에 매달려서 키울 수 있다고 해서 흔히 공중식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식물인데요. 오늘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틸란시아는 인테리어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집안을 장식하는 데에도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생활도 못하고 집안 장식에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요, 틸란시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흔히들 공중식물, 영어로는 에어플란트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뿌리가 퇴화돼서 없고 잎과 줄기만 남아있는 상태의 식물이어서 그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야생 상태에서는요, 큰 나무 가지에 턱턱 걸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바위나 이런 위에 스스로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그 식물을 실내 정원에서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군은 전부 다 틸란시아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모양마다 종이 조금 다른데요. 아주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틸란시아 종이 이렇게 별처럼 생긴 약간 불가사리 모양 같기도 하고요. 이런 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은 틸란시아인데도 종에 따라서 이렇게 분홍 혹은 보라색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지금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있는 이 틸란시아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틸란시아로 지금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줄 텐데요. 정말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이 이렇게 자라는 틸란시아 아주 큰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좀 신기한 모습이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같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누구는 파래 같다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낱낱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걸어서 연출을 많이 하는데요. 은회색을 띠고 있는 이런 스페니쉬 모스라고도 흔히 영어권에서는 부르는데요. 이런 틸란시아 그룹도 있습니다. 이 모든 틸란시아 그룹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흙이 필요가 없어요. 정원을 연출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식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식물들을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관리 방법을 항상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공중에 매달려서 산다고 해서 이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물주기를 굉장히 생각보다는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주 해주시냐면 다른 물주기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여기에 물을 이렇게 양동이를 떠왔거든요. 이 물을 보시면 틸란시아 물 주는 방법은 물 속에다 이렇게 담궈야 돼요.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궈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라도 좋은데요. 거의 다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으신 채로 이렇게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나 최소 30분 정도 놔두셨다가 다시 꺼내주셔야 이게 이제 물 주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주일에 몇 번 이런 룰은 없는데요. 집안에서 건조한 상태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물속에 충분히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그셨다가 빼내는 작업을 늘상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무기 분사를 해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근데 저는 물속에 이렇게 담가 놓는 동안에도 이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요.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내서 이렇게 쓰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부터는 흙도 없어서 너무 간단하지만요. 제가 어떤 재료 사용할 수 있는지 용기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유리 용기인데요. 이 유리 용기에 이렇게 자갈을 위에까지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여기에 틸란시아를 그냥 이렇게 턱턱 얹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마치 바닷가에 마치 불가사리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가 검은색이면 사실 물을 저는 여기 요 정도까지 이렇게 채워주는데요.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나면 습기가 계속 좀 올라와서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까만색이 조금 더 도드라지면서 초록색이 대비가 돼서 훨씬 더 보기 좋고요. 요거는 제가 돌을 옥색을 골랐어요. 옥색을 고르고 나니까 이 틸란시아 식물을 저희가 이렇게 옮겨보면 색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래서 돌 색깔에 그 식물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을 좀 부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용기는 제가 그냥 앤틱으로 집안에서 쓰고 있는 그냥 접시, 나무 접시, 원목 나무 접시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커피콩 원두를 갈아 먹을 때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오래 좀 묵혀두게 되면은 커피콩을 갈아 쓰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틸란시아를 담아주는 역할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콩을 이렇게 밤색이잖아요. 진한 밤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틸란시아가 올라서면 굉장히 또 예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이렇게 커피콩하고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제가 집에서 많이 활용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작가 선생님은 장재영 작가님 작품인데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드신 독이 작품이세요. 근데 저는 사람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한데 마치 산이나 계곡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백자 항아리가 굉장히 날렵한 선으로 빠져 있어서 정말 산의 등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밑이 조금 좁으면서 높게 올라가는 이런 독이는 누가 턱 치거나 잘못하면 이게 좀 쓰러질 가능성이 많아서요. 이런 거는 오히려 흙을 담거나 물을 담으시는 용기보다는 이렇게 틸란시아로 식물만 얹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안 했고요. 요 틸란시아 종을 가져다가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놔드리는 이런 효과만 했고 물주기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뽑아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 주신 다음에 다시 다 헹구셔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로 식물 물 관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흰 백자여서 스페니쉬 모스의 약간 은색이 나는 그 초록빛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좀 해봤어요. 백자랑 좀 잘 어울리게 연출한 거라서 식물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오브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제를 보시고 그 오브제에 어울리는 식물을 선정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숯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숯이요. 사실 공기 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식물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숯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셔서 집안마다 숯 같은 거 안방 침실이나 이런 데 놓고 계시는 분은 꽤 계실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숯을 집안에다가 좀 놓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숯 사이에 숯이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틸란시아가 이렇게 앉아주면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놔주어서 마치 까만 숲속 안에 신비롭게 이렇게 얹어지는 이런 형태로 제가 좀 많이 연출을 하는데요. 집안에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셔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지금 그대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옆에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자작나무 싹둑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초를 일회용 초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일종의 촛대인데요.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충분히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그 옆에는 물론 촛 다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테이블 세팅할 때 되게 좋으세요. 저도 이제 친구들, 지인들 많이 모이게 되면 한 10명이 넘게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탁자마다 어느 자리에 누구 앉으시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예 여기다가 이름표까지 딱 만들어서 촛대랑 같이 이렇게 놔드리면 본인 자리 찾아서 들어가시기도 해서 파티나 이런 거 하실 때도 테이블 데코레이션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아예 이런 유리병을 팔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로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투명한 유리병 안에다가 식물 넣으시고 틸란시아 넣으시고요. 매다는 골이 있어서 저는 이거 주로 어디에 걸어놓냐면요. 커튼봉 그 안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커튼을 젖히고 나면 얘가 보이고 커튼을 치고 나면 얘가 또 밤에는 안 보이고 이런 상태로 제가 많이 걸어두고요.
그리고 저는 요게 원래는 그 장식물로 사놨었어요. 집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달걀, 여기다 삶은 달걀 깨서 먹는 그런 통으로 사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틸란시아 이렇게 딱 하나 올려놔 주시면, 저 여기 커피 갈아 놓은 거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커피를 쓰시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집안의 냄새를 많이 잡아줘서요. 사실은 저는 돌도 권장해드리지만 커피도 권장해드려서 그때그때마다 갈아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놔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오브제가 돼서 아주 작게 책상 위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 뿌리가 없이 공중에 매달려서도 자랄 수 있는 틸란시아 식물 이용해서 어떻게 연출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심는 방법을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얹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물주기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이런 것처럼 양동이 구하셔서 그대로 꽂아 놓으시면 흙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유리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틸란시아는 초보자분들이 얼마든지 시도해 보실 수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이라면 저는 틸란시아 추천해 드리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익숙해지시면 또 뿌리도 많이 내릴 수 있는 식물들로 더 발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